달팽이 기사다. 혹시 그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현관 발이 좀 시려운데? 얼른 불에 피워보도록 하죠. 아, 때감이 좀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가시죠. 와, 좋다. 던집니다. 네. 여기 옆에서 치네. 여기 너무 깔끔한데요? 누가 톱질을 했나 보네? 그 옛날 나무꾼이 버리고 간 흔적인가? 빠른 포기. 빠른 포기.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그렇죠. 이런 거 여기 위에 장가지들 여기 올려놓은 다음에 끌고 내려가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우리가 사용한 딸감 채집 방법은 이러하다. 첫째, 산을 오르며 딸감 포인트를 봐둔다. 둘째, 산에 내려가며 딸감을 가지고 내려간다. 이때 죽은 소나무 가지처럼 넓고 가벼운 딸감을 썰매처럼 사용해 그 위에 다른 딸감을 올리며 내려가면 쉽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소나무 덩어리가 점점 커지네요. 무겁지 않으세요? 네? 무겁지 않나요?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아, 중력을 이용해서. 헐. 이게 경복법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데요? 오, 절단기인데요, 절단기? 네. 어, 절단기 맞는 딱인데? 와, 오발제 절단기입니다. 땔감 준비가 완료된 후 영춘면으로 이동해 식량을 구입하기로 했다. 오, 괜찮은 것 같아.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이거 감자를 봤다. 아, 감자. 그거 봐서. 감자를 둥근. 뭐예요? 어, 그냥 이거 삶아 먹어도 되겠는데? 네. 뭐 먹어도? 그거 있죠? 네, 그냥 이런 걸로 해서 어차피 칼질 할 거니까. 네.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네. 그랬다. 저녁에 먹을 고기가 비싸서 결국 사지 못했다. 사실 고기는 진천에서 구입했는데 실수로 두고 왔다. 구워 먹는 용인데 떡국에 들어갔다. 못했는데 잘했다. 비록 생고기는 못 샀지만 우리에겐 대한 단백질이 있었다. 나 이렇게 된 거 처음 봤는데. 진짜 신기하네. 약간 전형 지역. 어, 이거 좀 아이디어다. 네. 저는 종이봉투라고 해서 약간 갈색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어쩐지 공짜더라. 좋다. 이거. 근데 이거 어차피 남는 신문지로 하면 되니까. 또 그렇죠. 그냥 갖다 버리면 되고. 네. 이따 태원이 안 되고. 네. 오! 좋습니다.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서재필 잘했다.
확실히 저번보다 훨씬 추운 것 같아요. 한 날카로웠죠. 살 들리세요? 이게 양말에서 나는. 네, 오늘의 요리는 뭔가요? 오늘의 저녁은 이겁니다. 꼬치인데요. 네. 아까 아침에 우리가 아침 겸 점심으로 휴게소에서 꼬치 먹었었잖아요. 네. 핫도그랑 소떡소떡인가 뭔가 그 뭐였지 이름이? 소떡소떡. 네, 소떡소떡 맞아요? 네. 그 먹었는데 꼬치가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꼬치가 맛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온 여러 재료들을 합쳐서 꼬치로 먹어볼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넣어주실래요? 아, 좋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뭐든지 꼬치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 오랜 야망을. 고급 단백질도 있네요. 닭가슴살, 어묵, 떡볶이, 통삼겹 스테이크. 오늘 우리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만만한 재료인 떡볶이부터 해볼게요. 네. 떡이 딱딱해서 꼬치에 꽂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로 좀 끓여야 되나? 그죠. 물이 좀 불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재료부터 하고 있을게요. 수떡수떡인데 네. 떡은 그냥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류. 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소세지랑 어묵은 되게 금방 익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통삼겹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를 같이 꽂으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계곡 가공식품인 소시지와 어묵을 함께 꽂고 통삼겹을 따로 하기로 했다. 슬슬 날이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재료가 젖어 있으니까 손이 많이 시렵네요. 이 양말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아한 소리가 나는데요.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먹은 꼬치도 재활용했다. 잘했다. 포장지를 뜯고 보니 통삼겹은 생고기가 아니고 조리가 되어 있었다. 얇게 써니까 약간... 오늘도 달팽이 기사단이었다. 오, 맛있어 보이는데? 배고프시죠? 우리 밥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 뜯어진 거 이거 그거 같다. 육포 같다. 저 개 간식 같아요. 맞아 맞아. 개 간식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MDF 알아요? 뭐예요? MDF 합판이라고 해가지고 네. 톱밥 같은 거를 모아서 네. 본드 같은 걸로 붙인 다음에 그걸로 그냥 합판을 만드는 거예요. 오... 약간 싸구려 목재 같은 거. 아, 딱 그거 같네 진짜. 네. 그거 부셔버리는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네. 될 법한데? 전에 휴지로 했었는데 네. 아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순간 됐었어요. 오, 굿. 오. 파워 있게 나온다, 점점.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들어주세요. 오, 점심. 점심. 낙엽, 낙엽. 이것만 있어도 되겠는데요, 부치? 어, 좋네요. 나머지 다 그냥 넣어버리고. 마이야 보는데 역시 마이 핫. 핫하게. 핫하게 잘 되네. 원래 갈라져 있던 거죠. 네.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딱이네. 잠깐 옆으로 또 한 번 돌려주고. 네. 이러면 참나무 훈연도 되겠네요, 훈제고기처럼. 그러게요. 여기 앉아서 이건 필요 없다. 그냥 네.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돌려야 되니까. 네. 영하 5도의 계곡에서 떡은 진작에 얼었고 치즈는 얼어서 갈라졌으며 닭가슴살은 부서졌지만 그 모든 것은 이빨로 음식물을 씹는 횟수를 줄여줄 뿐이었다. 오히려 좋았다. 또 짐 해놔야겠어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오 됐다. 네. 냄새 좋은데요? 좀 거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저기 더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 어 이게 괜찮네 이게. 네. 약간 베이컨 같은 느낌도 나는데요. 그니까요. 짭짤해가지고. 이 소스가 시즈닝이 뭐지? 괜찮은데 이게? 다른 고기에 그냥 싸놓고 집에서 아침부터 얼음물에 발 하나를 정화하고 텐트를 치고 땔감을 모으고 영춘면으로 이동해 식량을 사왔다. 주둔지로 벗기 후엔 꼬치 만들랴, 불 붙이랴. 아침 일찍 출발해 늦은 밤까지 쉴 틈 없는 하루를 마치자 비로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 자주 등장하네요. 오늘 대신 스틸러인데? 여기 있습니다. 사이다요. 네. 이렇게 돌려서 구워야 되나? 오! 별 엄청 많다! 그러네. 제이는 낙엽이 진 나뭇가지 위로 보이는 별들이 나무에 별이 열매처럼 열린 것 같다고 했다. 만일 지금 집에 있었으면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적어도 겨울 나무에는 별빛이 열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리라.